오늘 오전 7시 5분쯤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승객 30여 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사고 여파로 2개 차로가 통제돼 주변 도로가 1시간가량 정체를 빚었습니다. 경찰은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